친구들 안녕. 카타 언니예요. 기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언니들 잘 지냈나요? 아, 네. 언니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져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답답하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 못해요. 그러게요. 저는요 막 보드도 타서 엉덩이 빡 쳐서 꼬리뼈도 다치고 했던 추억도 있었어요. 진짜요. 많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언니들 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 사계절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까요? 저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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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나님이요. 오,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아깝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직접 우리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볼 거예요. 와, 진짜 재밌겠어요. 정말 신나요.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고고씨. 언니, 여긴 너무 깜깜해요. 이게 뭐예요? 맨 처음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 해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동물도 없었지요.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언니 여기 뭔가가 올라와요. 땅은 물로 덮여 있었고 어두웠어요. 너무 깜깜해서 답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와, 이제 좀 밝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대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다니 너무 신기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와,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셋째 날로 가볼까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식물과 나무를 만드셔서 심에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셔서 다양한 풍성한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셨어요. 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따먹는 거구나. 와. 하나님이 보시기 아주 좋으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이제 몇째 날로 가야 되는지 알까요? 저요! 넷째 날이요, 넷째 날! 벌써 궁금해요, 언니! 하나님은 낮과 밤을 비춰줄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셔서 빛나게 하셨지요. 저는 별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다섯째 날 물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사는 새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물속이에요. 바로 물속이에요. 바로 물속이에요. 물고기들을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훨훨 날아다녀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각각 만드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많이 낳아서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생선도 먹고 새구이도 먹는 건가요? 커터니 지금 한창 하나님 창조를 보고 있는데 먹는 거 얘기하기 인기 없기?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에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목이 긴 기린, 사자, 낙타, 악어 등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지요. 저기 어머머 동물 좀 봐요. 귀여워. 사자는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여행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보니까 성경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죠. 근데 언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벌써 궁금한데요. 기대돼요. 맞아요. 저도 기대돼요. 저는 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에 너무 막 쓰레기를 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네. 다음 주에 만나볼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모두 안녕.